우리 인생 모두는 사실 다 좀 기구합니다. 정도가 좀 아주 심하게 기구한 사람이 있고 좀 덜 기구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기구하지 않은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우리 사람에서 난 씨발 행복해서 난 매 순간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았어. 얘기해 왔다 손들어봐. 인생은 기쁜 것보다 슬픈 게 훨씬 더 많다는 거 모르나 다 알잖아. 여러분 참 잘 선택을 하고 잘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냥 약하는 거예요. 음양오행을 결국 이해하는 거예요. 강한 것은 힘을 누르고 약한 것은 도와서 힘을 가지게 해줘서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. 문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문제는 다 있게 마련이에요.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한 문제는 있게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그 삶에서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냐 그 삶에 끌려가는 객체가 되는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어요. 근데 의지가 있다 한들 그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알지 못하면 그 의지는 그냥 만용에 불과한 것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타이밍도 맞아요. 아, 약을 너무 오래 팔았는데요. 그래서 명리는 뭐냐? 명리학은 뭐냐? 명리학은 뭐냐? 이렇게 해야 되고. 점이나 뭐, 예언, 이런 게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안트로폴로지, 인간에 대한 학문일 뿐입니다. 그 인간이, 이 인간이,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? 나라는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 공에 대한 학문일 뿐이에요. 그, 안녕히 가세요.